오늘 첫 시간 예언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GMJ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하는데 예언훈련학교가 끝나서 다음 텀에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예, 다른 교회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다 오픈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은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제가 당부드릴 것은 이것은 마치 그 학교의 한 과목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형편될 때 와서 듣고 내가 형편 안 될 땐 빠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하는 분에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건 한 가지,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이 시간을 배우기로 했으면 꾸준히 참석하셔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하늘 음성 듣는 거, 또 예언하는 거, 뭐 방언 통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열리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을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지침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서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또 열심히 따라오셔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때에 여러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열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지금 있으시든지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고요. 전혀 나는 지금 예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기초부터 할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전혀 나는 여기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들으시면서 또 제가 믿고 하십시오라고 할 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멀리 멀찌감치 뛰어져서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다가 부담되면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하는 거 뛰어드세요. 뛰어들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앉은병이도 일어났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 주님께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앞에 할 때 20강으로 마쳤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분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티칭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 시간을 계속해서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좀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하는 데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도망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 도망가실 거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많은 예언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또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받으신 주님의 음성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분, 특별히 우리 짐작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십시오. 예, 그렇게 되시기를 꼭, 예,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좀 악착같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1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왜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다 들으시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주의 음성 듣는 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소원하다 보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소원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의 음성 듣는 거 그거 너무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한다 하면서 목소리 뭐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별로 뭐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 듣고 싶, 목소리 듣고 싶고 또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막 더 크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음성 듣게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음성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예. 산책도 하고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대화도 하고 했어요. 그때서부터 사람을 지으신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할까요? 예. 왜 듣지 못할까요? 귀를 안 파서.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뭐 어떻게 들어? 예. 너무나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못 듣는다는 것에 대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 음성을 나는 원래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뭘 몰라서 듣지 못해 라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 예.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못 듣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놓고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만 하시려고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시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또 내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이런 어떤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 예, 그것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믿기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저에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 또 내가 너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주파수에 나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예,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무슨 일 해야 돼요?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쪽에 듣고 싶은 말.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얘야, 너 나와 좀 함께 하자. 너 나랑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 넌 왜 이렇게 바쁘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관심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 급해요. 내일까지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어느 학교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막 그래요. 대화의 주제가 너무 다르죠?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통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통로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을 보는 거. 여러분 간에 환상 보는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환상이 이미 열려 있는데 환상인 줄 몰라요. 예.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어떤 그림이 한 장이 보인대요. 봤대요. 근데 그걸 환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환상을 이미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있다라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잠깐 졸 때, 예, 때로는 여러분이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혹은 꿈을 꿀 때, 잠을 잘 때, 그럴 때 어떤 곳으로든지 여러분의 이 생각이 멈춰져 있을 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막 활동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 예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거 본 게 환상이었구나. 아, 내가 한 커트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게 환상이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말세라고 합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언의 영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몇 번 이렇게 환상을 본 적이 있다 그러신 분, 여러분 지금 제가 환상이 어떤 건지 설명해드렸어요. 예,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냥 긴가민가 그럼 그게 환상인가? 그런 것들이 환상이에요. 예, 그게 환상이에요. 그런 것들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으세요. 더 있으세요. 더 있으세요. 그 여러분이 환상이 뭔지를 알아야 환상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예언적 꿈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뭔지 알고 붙잡고 그 지시함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예언훈련학교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저한테 막 쪽지를 보내요. 근데 그 꿈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다 영적인 꿈일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시사항을 담아두셨어요. 그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묶여있는 게 뭔지, 그걸 파쇄해야 되는 것들, 자기 자신 속 안에 들어있는 내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꿈을 통해서 이미 받았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그게. 그리고 너무나 우리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꿈을 꾸면 꿈 안에 들어있는 전체 스토리를 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꿈 안에 나타난 예를 들어 뭐 꿈속에서 어떤 무슨 그 소치 보였다. 예. 그러면 그 소치 뭐지? 소순 무슨 그 뭐라고 하더라? 소순 자기 마음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뭐 컵이 보였다 그러면 컵은 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꿈 해석이 흘러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꿈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꿈의 해석은 그렇게 뭐는 뭐 물컵은 뭐고 신발은 뭐고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메시지 안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꿈이면 꿈 안에 스토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심지어는 예언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기 의도대로 풀거나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는 여러분 성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진짜 참 교회고 참 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믿을 만한 주의 종이 얼마나, 제가 이런 말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종된 자로서.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고 분별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꾼 목자에게, 예. 이상한 교회에 여러분이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잘못될 그 확률이 옛날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무장한다라고 할 때 그 무장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만 보고 매일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알아야 할 영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시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내가 그냥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고 내게 적어도 몇 가지의 은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어로 아셔야죠. 그게 방언 통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 그 꿈의 해석들을 받을 수 있으셔야죠.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주의 종에게만 있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가서 뭐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많은 경우에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걸 열어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영적인 꿈을 꾸고 계시고 이미 어떤 환상들을 접하고 계시고 어떤 예언적인 음성들을 때때로 듣고 계세요. 근데 정리가 안 된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분별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때 말씀을 넘어가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좀 어그러뜨리고 그런 실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들에 나는 성도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겠지, 여러분 지금 그런 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깨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계셔야 여러분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말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만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그것만 믿고 다니다가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될 수 있어요.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깨어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거, 또 교우들과 관계하는 거,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성령과 성령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 열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언적인 것과 기름 부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안에 은사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름 부음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은사적인 것들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단지 예언은 몇 마디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인 사람. 예. 그냥 때를 알아지는 거. 때가 알아지는 거.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오는 거.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그대로 내게 전이 되어서 오는 거. 그것도 다 예언적인 것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말로서 사람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성령이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해할 일도 없고 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표현할 때 자기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또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듭니다. 싸움이 없어져요. 왜? 기도하고 알아지니까. 예.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서로 반목이 있고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 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막 미움을 갖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마음의 아픔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외로움과 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기댈 수 없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책임감 안에 있는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것들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특별히 남자분들 더해요.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요 자기 속에 약한 걸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단지 예언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는 꼭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만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를 때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는 여러분 상대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상대편이 내가 말 못할 깊은 내 속에 있는 고민을 헤아리고 있고 나를 이해해주면 더 이상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적인 분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그래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단지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걸 하길 원하시는 단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들이 열어졌을 때 많은 깨어짐이 회복될 거라는 거. 예. 많은 사단이 희적그려 놓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예. 또 원수의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안에 은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시간 가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지루하시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유익한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돼요. 예.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선택한 성도에게 계시를 하고 행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국가적인 각각의 자기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 여러분의 가정적인 것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가정을 향한 행하실 일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세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남편이 오신 분, 남편이 하세요. 아내가 오신 분, 아내가 하세요. 자녀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자녀가 하세요. 누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 가정에 누군가는 반드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걸 느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감격이 돼요.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족한데 뭐가 그렇게 예뻐서 요만한 거 하나 잘하면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세요. 얘야 잘했다. 너무 고맙다. 너무 흐뭇하다. 막 이러세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가지고요. 막 복을 주시려고 막 예언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 하나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 주고 싶어서 막 고생하는 거 보시면요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냥 왜 이렇게 곁길로 가갖고 가라는 길로 안 가고 혼자 잘났다고 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거야 하고 막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뺑뺑이만 놀아요. 고생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얘야 너 거기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주님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공부도 좀 했고 내가 좀 기술도 있고 남들이 좀 알아주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스펙이 너무 빵빵해. 그걸 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이에요, 거기서. 결실은 땅은 열심히 파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좀 이렇게 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좀 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주님께 처음 저를 부르실 때요. 주님이 저보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요 사실 제가 뭐 주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대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살려면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고 저는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전도사 사모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타이틀을 갖고 뭐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미처 안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주님이 전도사 사모가 돼서 이렇게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막 시키시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으로 일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전도사 사모잖아요. 뭘 또 부르세요. 저 이미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아니다.
너의 남편과 따로, 너는 따로 부르는 것이다. 너의 남편은 남편대로, 너는 너대로 내가 따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남편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살림하고 그러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콜링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뭘 이렇게 주님 일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주님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막 제가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겁이 나서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기도방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방에서 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서 막 거실로 나가갖고 청소기를 켜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소음이 나잖아요. 그 소음 소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들으려고 못 들은 척 하려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청소기를 돌렸어요. 내가 막 거실을 막 돌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제가 안 들은 척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리다가 갑자기 딱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주님 저 같은 자도 쓰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저를 쓸 수 없는 이유들을 막 댔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다 준비된 사람 많지 않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막 드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널 부르는 거다. 네가 아무것도 너가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널 부르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그때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그때 그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쓰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신감 넘쳐서 막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 저 그게 안 돼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이 예언훈련학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할 땐 동일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서요. 뭘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실지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에 저를 만나 부르실 때 주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저를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만약에 많은 자격이 있고 많은 갖춰진 게 있고 그랬다라면 좋은 배경이 있고 그랬다라면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의지했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의지했겠지.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나의 그 여러 가지 갖추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저를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았구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이었구나. 그게 요즘에 와서 좀 이해가 돼요. 늘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제가 제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오픈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아주 단순합니다. 영적인 일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타내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격려와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특히 어려운 갈림길에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개인적인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아멘이 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듣든지 혹은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제공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가치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때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특별히 우리 짐작교회 성도님도 어떠세요?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몰랐던 것들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내 가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의미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는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를 주어 바르게 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으면요, 잘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런 잘못된 나의 행동을 고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오랜 습관에 의해서, 어떤 내 틀에 의해서 그냥 해오는 어떤 행동들, 예.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잘 발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나고 내가 그것이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언 받으신 분 중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예. 늘 이렇게 뭐랄까 꼼꼼한 예. 여기 계신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다 보면 반대로 놓쳐지는 게 있죠. 근데 그 꼼꼼함도 주님이 예.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예. 그래서 그걸 고쳐서 좀 더 스피드 있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임재 안에 앉아있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항상 앉아있어도 기도를 해도 이렇게 잠잠한 내면의 기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뭘 이렇게 막 하는 티를 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내면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려주시는 깊은 주님의 내면에서 오는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주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였구나. 뭐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고 거기에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축복들
예,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예언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아주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좌절과 낙심이 소망과 기대로 변화됩니다. 예.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완전히 낙심되어 있던 자가요 완전히 다시 180도로 회복이 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낙심이 돼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사람이 그 말씀 듣는 동시에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에요. 예.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위로해도 여러분 그 위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문제의 그 깊이에 완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그 사람의 심정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힘내, 밥 좀 먹어.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말들. 근데 그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소망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낙망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소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지금까지의 성경을 읽는 그런 패턴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전에 그냥 읽었던 뭐 창세기. 예.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통이 열린 후에 읽으면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내가 되는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오래전 구약시대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그냥 내 영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예, 이 부분을. 정말 그래서 말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온다, 말씀이 열린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예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런 일에 쓸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지만 신약의 예언은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산다라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됐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라면 여러분이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도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몸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고 계시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언어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습관이 바꾸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나면요 기도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적 중보기도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생활 어떻게 하세요? 기도가 어제 드린 기도, 오늘 드린 기도, 내일 드리는 기도가 똑같으세요?
예.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죠?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언적 중보 기도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때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기도의 말들이 있어요. 예.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예언적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제 했던 그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오늘 옮겨서 내가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또 똑같이 보고해드리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도 그거는. 예언적 중보 기도는 오늘 성령이 내게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시간 속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달라요. 어떤 말하게 하는 멘트가 달라요. 설교하게 하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주님이 들려 이 어떤 내용들 가운데 들어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말하게 하시는. 예. 이걸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는 거. 기도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살아있는 기도. 기도하는데 지치거나 지루함이 없는. 그리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야 할지를 여러분의 영이 느끼면서. 꼭 기도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만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그건 우리가 늘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시간의 기도라는 시간이 늘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막 시계를 보면서 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시간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그 50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고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의 습관들을 죽일 때까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나를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를 치는, 자기를 죽이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도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에 시간이 언제 가나 막 지루하고 내가 이걸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방언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일을 시작하시면서 막 그 뱃속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예, 움직이면서 예,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그게 어떤 강구 차원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막 그런 기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기도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뭐 어떤 성령이 이끌어간 어떤 기도에 내가 막 끌려가고 막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중보하게 하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필요한 기도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기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교통할 때 그런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임제 교회에서 일반 예배의 틀을 깨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갖고 새로운 형식을 갖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뭐 싫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감사하게도. 예.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예배를 이렇게 그 뭐랄까 여러분은 이제 참석을 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냥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저는 따라가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과 저는. 그런 예배가 제일 좋아요. 주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줘라. 예언해줘라. 예. 또 회중 예언해줘라. 그럴 때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재밌어요. 예배 자체가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근데 항상 똑같은 틀에 예. 시작하고 순서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마치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루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항상 틀에 박힌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할 때에는 늘 그 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 그게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예언적인 게 교회 안에 풀어지면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새로운 사역을 통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심령의 부흥, 성도들의 내면의 부흥, 변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통찰력 제공이에요.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상담에 풍성한 그 대답거리를 성령께서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들. 예. 그래서 그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적인 것들도 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언적 중보기도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기도하는 것들을 성령을 쫓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안에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기 가면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대.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내 것으로 그걸 취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드립니다. 예, 이 안에 예, 예언적인 이 그 기름 부음 안에 이 은사 안에 여러분 많은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제 안에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세요. 예.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서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관심을 거기다 두어서 주님 눈 못 맞추는 거 이제 멈추겠습니다. 예.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들을 줄여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보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보화를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는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원하신다라면 시간을 드리세요. 네. 그리고 믿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오늘은 간단한 활성화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언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 안에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주님께 또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제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조그맣게 방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것들이 벗겨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선지식들, 그리고 불신앙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깨어져 나가고 금이 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벗겨져 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마음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선한 그러한 성령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세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주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바라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지금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식, 자신의 틀을 내려놓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일하려고 거기에서만 뭔가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료들이 아니라 나를 찾아달라고 하시고 어떤 방법들을 주님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사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인데 잘 쓸 줄 모르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려놓았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집어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잘 살피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마치 주님의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성장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세요. 겸손한 자만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낮추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이제 다 깨어 일어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기도를 하고 나서 내적 음성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내 뜻을 아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많은 것들을 다시 찾으며 발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눈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육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살찌우고 그것을 키워가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내려놓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며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안 물어볼게요. 발표하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음성이든지, 그게 꼭 뭐 긴 예언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언가 느끼게 해주셨다라면 표시해보세요. 다 버린 자식입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더 긴장을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하겠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안정됨 속에서 제일 잘 들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